안녕하세요. 간편요리 채널 뭐먹지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400번 저어서 만드는 달고나 커피 라떼를 만들 건데요. 재료도 정말 간단합니다. 카누 2개, 설탕 2큰술, 그리고 우유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뜨거운 물 1큰술 반도 준비하셔야 돼요. 1큰술 기준은 밥수저 기준입니다. 처음에 빈 컵에 카누 두 개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 설탕 2큰술을 넣어주세요. 뜨거운 물 1큰술 반도 넣어주세요. 이제부터 수저로 계속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젓다 보면 팔이 후덜덜 거려요. 그래서 후덜덜 주의하셔야 합니다. 커피를 저으시다 보면 색깔이 조금씩 연해집니다. 영상 보고 계시면 조금씩 연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 근데 정말 힘들어요. 이거 편집해서 짧은 영상으로 만들었지만 중간중간 몇 번 쉬었다 했어요. 이 영상 다 찍고 편집할 때도 오른팔이 후덜덜 거려서 조금 고생했네요. 자, 그럼 계속 저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 힘들다, 힘들어. 와, 이제 영상 보세요. 걸쭉하게 색깔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죠? 솔직히 400번 이상 저은 것 같아요. 이제 달고나 커피 라떼를 만들어 볼게요. 유리잔에 우유를 부어주세요. 그 다음 완성된 달고나 커피를 넣으시면 완성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힘들긴 하겠지만 만드는 과정은 어렵지 않죠? 와, 달고나 커피 라떼가 완성되었습니다. 커피를 저어서 맛을 볼까요? 커피 양이 많아서 조금 덜어냈어요. 이제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은 믹스커피보다 약간 진한 맛이고요. 달달해서 당 땡길 때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만들어 보세요. 간편요리 채널 뭐먹지 저는 먹지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아, 오른팔 아프다.